오셔서 짧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아, 뭐 저는 정당 활동을 하기 전에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을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참 뭐 또 들으시기에도 편했지만 우리가 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약자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물론 그것이 뭐 즉각적으로 성취가 되지는 않는다 저도 끊임없이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항상 거기에 무게추를 두고 활동해왔던 정당이 민주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당이 사실은 갑이 돼야 되죠. 예. 힘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힘없는 자들의 힘이 참 뭐 약간 중의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혹한적인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을로서 어려운 억울함만 토로하고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힘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물론 오늘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만 중앙과 또 지방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부산은 여전히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을이 힘을 갖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힘을 선량한 힘을 발휘하기 위한 갑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 우리 부산 18개 지역위원회에서 반드시 큰 성공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함께 아울러 이런 생각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내년까지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